주자현 최측근 연락 주고받는 중 의식 불명 기사 황당. 배우 주자현이 출산 후 열흘째 의식 불명 상태라는 보도에 대해 소속사는 물론 측근들이 강하게 반박했다. 10일 한 매체는 주자현이 지난 1일 강남 모처 유명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후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산소호흡기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자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주자현 씨가 지난 금요일 새벽 출산 후 밤늦게 경련 증상을 보여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다. 현재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자현의 최측근 역시 스타 한국에 주자현의 의식 불명 기사가 무척 당황스럽다.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인데 의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자현의 남편 우효광은 자신의 웨이보에 주자현이 출산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검사를 받고 회복 중이다. 자세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는 현재 건강하다며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